여기 조직의 세력 확장을 꿈꾸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관계인 또 다른 조직의 보스 왕 사장도 있죠. 그의 곁에는 충실한 부하 제나미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누군가의 배신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과연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얼굴이면 얼굴, 운동이면 운동, 춤이면 춤, 이거 아무리 주인공이라 해도 다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하네 이거 정말. 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화제 뮤직비디오 땡큐 주인공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예예. 아이고 아이고 한정민 씨. 네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정현 씨. 네. 야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시던데. 아유 괜찮으세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네네네. 네, 네. 네. 아 아직까지 그래도 얼굴이 환해요. 좋아요. 결정 보세요. 네. 아 본인 거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 두 분보다 더 타워야지. 네, 네, 네. 게스트 해고 있어요. 제일 멀쩡해. 네. 네. 야, 이 사실 이 라인업 맛보다 거의 뭐 시상식을 방불케 할 만한 이런 초호화 캐스팅입니다. 네. 아, 오늘 딱 뵀는데 네. 선배님이 여기 딱 슬리퍼 신고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바지 딱 있는데 너무 근데 오늘 패션 장난 아니에요. 평소에도 이게 드러나는 듯 드러나지 않는 맞아요, 맞아요. 듯 그게 어려운 거거든 사실. 네, 맞아요, 맞아요. 본의 아니게 어려운 걸 해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이정현 씨 패션은 뭐 학생 같은 패션인데 아니 이정현 씨는 진짜 앞으로 더 많이 크게 더 성장해 갈 만한 미래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사 이거 생각이 안 나고 야 이거 표정 하나로 표정 하나로 이렇게 기억에 남기게끔 한다라는 배우가 좀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동생이지만 처음에 하물며 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생이면서도 저도 처음에 존댓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 아까 저도 좀 전에 요 밖에서 저기 뵀는데 상당히 그냥 뭐 여기 근육이 이거 힘이 안 들어갈 때는 되게 온순한 한 마리 양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정현 씨도 이제 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아니 코치를 해주십니까? 특히 이런 의상 같은 경우는 의상팀에서 준비해주고요. 네. 그리고 당연한 의상에 거고요. 대해서는. 예. 캐릭터에 어쨌든 관련된 의상들을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배역 자체가 계속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난 다음부터는? 살짝 센 배역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얘기 좀 길었죠? 아니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스팅 자체가 직접 네. 하신 겁니까? 정말 조합이 아주 좋아요.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네.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황정민 선배님이 꼭 해주셔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흔쾌히 그냥 바로 해주셔가지고 이거 진짜요? 이거 진짜요? 라고 몇 번을 다시 물어봤었어요. 그러다가 전화 드렸거든요. 근데 그 또 흔쾌히 또 스케줄도 이렇게 밀어주시고 이렇게 지금 드라마 찍고 계시잖아요. 진짜 대단한 배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눈에서 악함과 선함을 공존하게 갖고 있는 진짜 유일한 배우예요. 항상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눈에 정말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노유노는 정쌤은 저 패션이 오늘 어떤 패션 컨셉입니까? 완전 백구두에다가 거지 뭐 보시다시피 약간 좀 원래 고전적인 누아르 느낌에다가 약간 좀 트렌디한 느낌을 좀 담고 싶었어요. 젊은 네, 누아르적인 느낌을 좀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세 분 모시고 오늘 여덟 개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캐스팅, 스토리, 캐릭터, 첫인상, 네. 액션, 그리고 뮤비, 무비, 킬링 파트, 텔레파시 질문을 갖다 하나씩 이렇게 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선배님. 아, 네, 제가요. 예, 예, 뭐 하나 골라주십시오, 이 중에서. 텔레파시 하겠습니다. 텔레파시. 네. 그거 하면 안 돼요? 텔레파시 하나. 아, 이거 리얼로 나가면 안 돼요? 아, 그냥 저게 그냥 아유 캐스팅 해주세요. 네. 아니, 어렵게 만들었는데. 아, 또... 고르라고 해서 저는 캐스팅 네. 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자, 이 세 분이 섭외 소식 들었을 때 우리 황정민 씨는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윤호 씨의 작업에 같이 동참한다고 했을 때 덜컥 좀 겁이 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뮤비 촬영을 예전에 진짜 신인 시절에 한번 해보고 나서 다 이제 처음이거든요. 괜히 또 이렇게
민폐 끼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덜컥 겁이 나기도 했었고 정현 씨 같은 경우는 쪽 군함도 때 작업을 해서 군함도 때 예, 예. 되게 보고 싶었었어요. 예, 너무너무 그때는 역할이 좀 작아서 근데 하지만 되게 고생 많았거든요. 근데 스스로 막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너무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었었어요. 아니 그렇게 영화 한 편 할 때마다 그 단역, 조연 뭐 모든 그 저 다 챙기세요? 그 눈에 밟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중에 한 친구? 네네. 그러니까 저 친구 잘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친구 중 한 명. 선배님이 대단하신 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스텝들부터 다 챙기세요. 진짜로 몸소 챙기세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다 인사하시고 그러면서 아 역시 대배우는 괜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챙겨달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정현 씨 얘기 한번 들어보죠. 사실은 저희는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하던 가수가 동방신기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최고죠. 윤호 형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네. 너무 좋더라고요. 황정민 선배님께서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들을 챙겨주고 아껴주시는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뵙고 싶었고 오랜만에 저도 인사드리고 더 잘 찍어서 잘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황정민 씨를 존경하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근데 다행인 건 인터뷰 자리 이런 인터뷰 방송 카메라들이 있고 인터뷰 자리라서 좀 다행이긴 해요. 왜냐면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네, 이용을 네. 잘하시네요. 윤호 씨는 섭외 두 분이 됐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본인이 직접 섭외한 건 아니죠? 네,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본인 말하면서도 저도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반신반의 했는데 아 윤호라면 해야지 도와줘야지 라고 이런 말을 해주셨을 때 너무 좀 감동을 받고 지금도 그 감동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갖고 지금 오늘 촬영장 내내 이렇게 쫄쫄쫄쫄쫄쫄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선배님이 이 말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민폐 끼치지 않게 할게 이런 말을 해주신 거예요. 문자 이런 말씀 해줬을 때 진짜 선배님을 떠나서 약간 큰 형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정현이 같은 경우도 되게 예의가 바르거든요. 근데 왔을 때 진짜 재밌겠다고 되게 설렌다고 해줘서 그래서 좀 더 사실 제가 좀 힘이 났어요. 근데 오늘 힘이 나는 이유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또 김경희 선배님 DMC가 또 이렇게 함께 해주니까 뭔가 제 뮤직비디오긴 한데 너무 영광이어가지고 복이 겨웠네요 제가 지금. 이 사람은 예절이 이 몸에 이 배인 게 이게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게 참 정말 좋은 친구예요. 아유 이건 당연히 편집될 거예요. 아니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진짜 오늘 제목처럼 땡큐. 네 땡큐. 진짜 땡큐. 자 다음에 키워드는 이제 우리 윤호 씨가 해줄까요? 제가요? 네네. 저는 그러면 텔레파시만 안 하면 돼요. 아 텔레파시. 텔레파시만 안 하고. 네네. 스토리? 스토리? 아 뮤직비디오 스토리? 네. 스토리. 땡큐의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이 세 분의 의상 자체에서도 이게 좀 뭐가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라는 또 예감이 드실 텐데 네. 자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호 씨가 직접 해주시죠. 땡큐는요 한 남자의 일대기를 담고 있어요. 한 남자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뭐 복수 그리고 뭐 배신 그러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약간 남자답게 묵묵히 표현해낼 수 있는 보통 뮤직비디오에서는 많이 볼 수 없었던 누아르적인 느낌이 풍기면서 퍼포먼스까지 곁들인 약간 영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한 남자의 어떤 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받았던 거는 그 스토리의 르와르적인 부분만 저는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어떤 단체의 보스 역할을 맡았고요. 왕사장이라는 왕사장. 예. 잘해놓구만. 네. 그 신세계와 그 다음에 달콤한 인생의 백사장과 그런 약간의 그런 있었던 좋았던 장점들을 잘 뽑아서 여기서 조금 버무리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끝났네요. 야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정현 씨는요? 저는 제남 역을 맡았는데요. 네. 제남이라는 역할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유령처럼 자라난 아이인데 뭐 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왕사장님이 그를 걷어줘서 왕사장님이 시키는 거라면 뭐든 따르는 그런 킬러인 역할입니다. 그래가지고 험한 역할 계속 이어지네요. 맞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진짜 내가 미안하다.
지금 무슨 저렇게 천진난만한데 그러니까 연기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아 빨리 보고 싶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럼 제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캐릭터를 한번 해볼게요. 캐릭터, 네. 캐릭터. 자 이 세 분의 맡은 이제 캐릭터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캐릭터는 원래 복서 출신의 네, 과거에 이제 UDT 특공대 출신의 인물이고요. 사실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는 배신과 복수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견뎌간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안에서의 또 보여지는 그동안 없었던 약간 뮤지컬적인 부분들이 또 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제일 정답이지 않을까. 아, 자 그리고 왕 사장님.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제가 해왔던 기존에 했던 작품들 중에 좋은 장점들을 뽑아서지만 물론 이거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짧은 숏커트들 안에서 최대한 그 비열함의 끝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상 쓰는 거나 어떤 얼굴로 인해서 아, 저 사람은 너무너무 비열하고 어떨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게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이정현 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킬러인 역할인데 네네. 이 왕 사장님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인물이고 그 인물에 대한 위협이 왔을 때 이 친구가 이겨낼 수 있는 스토리라인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잘 표현하는 게 저의 임무인 것 같고요. 그것을 중점적으로 봐주신다면 왕 사장님과의 재남과의 관계 그리고 윤호 형과의 관계도 표현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또 뮤직비디오를 보면 더 재미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첫인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황정민 씨하고 우리 윤호 씨는 먼저 한번 봤었죠? 네, 국제시장이라는 국제시장. 1473만을 찍었던 영화. 그때 서로의 첫인상에 대해서 어땠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가수분이었고 유명인이 유명인한테 유명인이라고 그러니까 참 아니 근데 그 일본에서 공연을 하시다가 오셨어요. 태국으로 이제 아이돌 그렇죠. 그리고 처음 저는 아이돌을 처음 본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이제 윤호 씨를 본 건 보지만 그 주변의 팬분들을 처음 본 거죠. 베트남 아니 태국의 그 시골이 완전 시골의 밀림에 팬들이 사람들이 몇백 명이 왔어요. 저는 그 처음 첫 경험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 우리 윤호 씨는 처음 뵀을 때 저는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선배님이 아 윤호 씨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러면서 딱 마주하신다. 되게 매너가 좋으시구나라고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놀랐던 게 사실은 얼굴이 되게 작으세요, 진짜. 아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키 크고 얼굴 작고 그러니까, 다 갖췄어. 아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서도 물론 그 비율이 되게 좋으신데 의자 뒤로 빼더라. 네. 지금 걸렸어요? 아, 근데 무엇보다도 얼굴도 되게 작으신데 키도 생각보다 헌칠하시면서 비율이 이러면서 웃으면서 매너 좋게 아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딱 하는데 야 이게 배우구나 라는 거 딱 느꼈었어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아까 또 했던 민폐 끼치지 않을 때 어록 나오네요. 네 어록이 저는 그때 좀 느꼈어요. 아 정말 좀 멋진 어른 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나게 했던 선배님이십니다. 네. 우리 이정현 씨는? 정현 씨는 사실은 처음 봤기 전까지도 저도 사실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뵀다가 첫인상이? 네, 그러다가 사실 저희가 다른 사무실에서 처음에 이렇게 우연찮게 본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 근데 딱 봤는데 너무 천진난만한 거예요. 좀 약간 저도 A를 차리고 인사를 드렸는데 되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웃으니까 너무 아이가 천진난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왠지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 프로덕션 측에서 이렇게 섭외 리스트를 딱 봤는데 정현 씨가 있는 거예요. 있는 1순위로 이 역할을 그래갖고 의사를 물어보게 난 너무 좋고 정현 씨 했으면 좋겠다. 인연이 맞네요. 우리 정현 씨는 어땠어요? 첫인상이 당연히 뭐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배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나봤을 때 좀 더 사람 내음을 느낄 수 있고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선배님이어서 배우 황정민이 아닌 사람 황정민을 알 수 있는 선배님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연기는 뭐 말로 할 것 없이 너무 멋있게 모두가 최고죠. 좋아하는 맞습니다.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우리 이정현 씨가 선택해 주시죠. 저는 액션 선택하겠습니다. 아, 액션이요? 자 이번 뮤직비디오가 마치 그 르와르 영화답게 또 액션씬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관전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 이정현 씨는
지금 보니까 이거 유도를 전공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처음 하셨어요? 유도 전공하셨어요? 자, 액션 씬에서 중점을 뒀던 포인트가 뭡니까, 이정현 씨는? 사실은 운동을 했던 것과 별개로 사람이 어쨌든 부딪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다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연기적으로 그걸 멋있게 보여주는 게 중점적인 부분인 거지 사람이 서로에게 해를 가하는 게 우선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일단 다치지 않고 멋있게 볼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합은 어땠어요?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했던 사실은 몰랐었고 저도 운동을 좀 좋아하고 액션 흉내내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둘이 만나서 두 합을 한 2시간 반 만에 끝냈어요. 아 설마? 진짜로. 진짜로? 네. 아니,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디테일한 작업이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워낙 처음에 소개를 받을 때도 무술 감독님께서 되게 잘한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맞을 때 약간 템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템포가 생각보다 되게 잘 맞아서 이렇게 배려를 해준 거죠. 다들 몸 쓰는 분들이라 잘 맞나 보다. 근데 선배 솔직히 액션 하면 그렇죠. 이번에 근데 그게 다 표현이 와다 그게. 어쨌든 뭐 재간둥이들이라 끝났네요. 다행히 두 분의 합을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 다음은 이제 뮤비. 무비 이 질문을 좀 해볼게요. 사실 그 세 분은 이제 모두 다양한 분야 장르를 넘나들면서 연기를 해오시고 또 뭐 뮤지컬, 뭐 영화, 가수 활동 뭐 다양한데 각 장르마다 연기 차이가 미묘하게 있습니까? 우리 황정민 씨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무대든 카메라 앞이든 정확하게 자기 스스로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어느 장소건.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극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딱 돼 있으면 카메라가 알아서 찍어주는 거니까요. 후배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야 되냐고 간혹 물어보면 저는 그냥 똑같다고 얘기해요. 똑같고 그냥 무조건 미친 듯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간단하고 제일 현명한 대답이셨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씨는 네. 별의별 다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경력이 너무 짧아서 함부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말씀해주신 대로 연기라는 장르 자체가 네. 어떤 부분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장르이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뮤비든 광고든 어떤 분야에서든 연기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배우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덕목인 것 같습니다. 야, 이 뮤직비디오 볼 때 연기 부분도 더 이게 유심하게 보게 될 것 같네요. 윤호 씨는 어때요? 정말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운이 좋게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제일 명쾌한 대답인 것 같아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고 아직 무엇보다도 진짜 열심히 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거기에 임한다면 아무래도 판단은 대신 여러분들이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진정성만 있다면 이게 뭐 뮤직비디오 전 세계로 나갈 거니까 모든 분들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킬링 파트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또 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공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땡큐. 이 엄청난 이 킬링 파트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좀 독특하게 시작을 해봤어요. 뮤지컬적인 요소를 가미를 시켜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들이 많으면 램 라임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닌 좀 나레이션의 멜로디를 첨가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이제 뮤트 트럼펫이랑 맞춰서 춤을 보이는 부분들이 약간 작품 대부를 약간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네. 조금만 보여주세요. 조금 맛보기로만 조금만. 갑자기 진짜로? 리얼인데? 좀 더 강해져야 돼. 웃어 넘길 수 있게 세계를 둘러봐 차고 넘칠걸 어두운 가비지 함께 존재해 그렇게 세상은 만들어져 굴러가 우와 오 와 입이 쫙 벌어지네요. 눈앞에서는 야총 이렇게 봤어요. 와 대단합니다. 야 이거 무대에서 빨리 만나보고 싶고 뮤직비디오 빨리 보고 싶은데요 이거. 아우 좋습니다. 자. 갑자기 처음 했어요. 그냥. 이거네요 이거. 야 알겠습니다. 킬링 포인트 킬링 파트가 이겁니다. 뭐랄까 좀 짧게나마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더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뮤직비디오에서 멋진 합을 맞춘 우리 세 분의 텔레파시를 시험해 볼까 합니다. 네. 제가 제시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솔직하게 O 아니면은 X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번 신곡 땡큐가 대박 날 것 같아.
O냐 아. X냐 제작 이거 진짜 오글거린다 이거 진짜. 아니 제작 네. SM 자 나는 신곡 땡큐가 대박 날 것 같다 하나 둘 셋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 잘못했다 왕 사장 아, 진짜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진짜 잘못한 거예요? 네, 진짜 잘못한, 진짜 잘못한 거예요? 아,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야 네, 네, 어, 대박 날 것 같은 이유가 뭡니까? 아 우선 이렇게 세 명의 조합이 이런 뮤직비디오에 같이 만날 수 없는 조합이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일단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 음악과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와 찰떡궁합으로 잘 맞아서요 대박 납니다 잘못 들었네 바보같이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가지고 아 저는 아. 거짓말 안 하고요 방금 받아가지고 어. 아 이게 O지 이게 X지 자, O 이렇게 X가 되고 아, 두 분 액션 합을 맞춘 게 아니라 본인도 액션 하셨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땡큐. 땡큐를 이제 한 문장씩 이어서 이제 표현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땡큐. 자기 전에 생각나고. 입 닦을 때도 왜 하필 볼리볼 때 생각나는지. 시험 볼 때도 생각나고 중독성 강한 유노연우의 신곡 땡큐. 하나, 둘, 셋. 만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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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만관부가 뭔지 아세요? 많은 관심 부탁. 아니, 많은 관람 부탁. 뭐예요? 많은 관람, 많은 관심 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 네, 맞습니다. 네. 화제 뮤직비디오 땡큐 주인공 세 분을 한 자리 모셔봤습니다. 뮤직비디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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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길었지. 근데 내가 아니야, 길어져. 아니야, 내가 너무 길어져서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액션을 하는데 나 구강 여신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얘 옆에 쓰면 안 돼. 뭘 어찌게도 안 돼. 아, 어쩌.